예, 구로울 윤건영입니다. 한 말씀만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이인영 후보자와 같이 독재 시절에 수많은 청년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게 함부로 폄하할 대상이 아니고요. 천박한 사상 검증의 대상도 아닙니다. 대단히 유감입니다. 그 이제 앞서 전해철 의원님 또 우리 김용호 간사님, 김용주 의원님도 비슷한 취지의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요. 이 문제는 위원장님께서 양쪽 간사님들과 함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해도 이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80년대 대학을 다닌 사람으로서 33년 전에 학생 시절에 후보자 학생 시절에 사상 검증을 북에서 오신 의원님께서 이 검증을 한 그 상황을 보면서 저는 제 눈과 귀를 의심을 했습니다. 우리가 80년대를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리고 사선 의원이 되셨습니다. 원내대표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사상이 의심스러운 분을 사선 의원을 했고 원내대표까지 됐다는 것은 이것을 의심을 하시는 겁니까? 물론 80년대 우리 상황을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이해 부족이라고는 할 수가 있겠으나 오후에는 이런 후보자 33년 전에 사상 검증을 하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좀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오늘 저 청문회가 시작될 때 민주당의 김영호 의원님께서 이 자리는 사상 검증의 자리라고 먼저 문을 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궁금했던 것도 이야기했습니다. 후보자님께 제가 궁금했던 거 물어보겠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했고 그런데 지금에 와서 민주당 의원님들이 저한테다가 지금 저는 압박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건 물어보고 저런 건 물어보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나는 헌법을 잘 아는데 내가 얼마 안다고. 뭐 이런 식으로 여기에 우리가 각 모든 의원들이 개개인이 다 헌법 주체입니다. 자기가 궁금한 거 있고 물어보고 싶은 거는 당연히 물어보는 이런 아주 자유로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여당 의원님들이 야당 의원을 향해서 그건 되고 이건 안 된다. 이렇게 이 청문회에 선을 그어놓을 수 있느냐. 저는 이거는 협치를 주장하고 또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저는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제가 잘 몰라서 후보자께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허상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후보자에 대해서 더 깊이 파악하고 몰랐던 점을 알아가고 하는 것이지 거기에 대고 이미 청문회에서 이건 되고 저거 안 되는 걸 가르는 거는 저는 이건 뭐 제가 민주주의에 대한 파악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히려 이렇게 야당 후보를 향해서 압박하는 것이 저는 민주주의 질서에 위반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말씀을 이런 얘기하시면 안 되죠. 발언권 얻어서 말씀해 주시고 어떤 우리 대형 의원께서 이제 국회에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처음 오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행들을 서로 보면서 좀 익혀가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여야 의원들 모두가 공감하는 것은 사상이나 정책 검증은 다 필요한데 사상 전향이라고 말씀하신 것 자체는 이미 이 사람이 주체 사상이나 뭔가 다른 사상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그것을 전향하도록 요구한 것은 논리의 모순이 발생하고 적절치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양지해 주시고 용어 선택에 저 위원장님 오전에 이거 청문회 과정에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이 저에게 뭐 헌법은 내가 잘 안다. 또 민주주의를 아직 잘 모르는 것 같다. 여기서 주체상 이야기는 꺼내면 안 된다. 또 후보자가 사선 국회인데 그런 질문을 하는 건 국회에 대한 모독이다. 뭐 안 된다는 이야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위원장님께 이게 청문회에 이게 규정된 룰인지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의 룰인지 이 점을 좀 명백히 하고 여기서 사전에
어떤 질의는 가능하고 어떤 질의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걸 미리 사전에 선을 좀 그어주시면 합니다. 네. 넘어갑시다. 네, 어십시오. 네. 네. 존경하는 우리 태영 의원님이 아침부터 저는 여기 아니 의사진행 발언을 하신 거를 얼굴을 보고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 정말 아까도 오전에 제가 얘기할 때 목숨을 걸고 자유 대한민국 품에 안기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 정체성도 좋지만 기순을 해서 대한민국 품에 안기셨으면 이 통일부 장관 청문회가 이 통일부 장관이 정말 사상 검증하는 거 좋습니다. 우리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80년대 35년 전 문제 끄집어내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거 하지도 않은 거에 대해서 뭐 우리 그 많은 우리 국민들이 보고 계시는데 지금 미래통합당 야당 의원들이 가장 가고 싶은 데가 강남입니다. 강남에서 40년 동안 대한민국 사시면서도 누리지 못한 거를 4년 만에 다 갖고 계시는데 마치 우리가 사상 검증을 하면서 본인을 공격하는 듯한 이런 거를 난 진행하는 거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의원님이 하시는 철학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가 우리 헌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는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난 생각해서 위원장님께서 그런 진행에 대한 거는 좀 적절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합시다. 우리 국회의원들이 이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국회의원에게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이라는 특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민을 대변해서 자유롭게 어떤 제한 없이 의정활동을 하라는 헌법적인 보호의 취지입니다. 대신 내부적으로 우리 스스로의 국회의원 스스로의 금도와 통제는 여야의 관행과 상호간의 존중을 통해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뭘 제한한다 그런 개념보다는 아까 말씀처럼 뭘 전제로 사상 전향이라는 표현 자체가 논란이 됐던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 말씀할 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질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김석기 의원님 질의하겠습니다.